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겨울에 추위를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든든하게 잘 챙겨 먹어야 추위도 이길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한끼 식사도 제때 챙겨 먹기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네, 밥한 끼의 온기가 전해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랑의 밥차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인천의 한 여가. 바삐 오고 가는 시민들 한편에 뭔가를 더 바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은 이모가 있으니까 오늘은 사랑의 밥차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전하는 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즐거워요.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지역 봉사단원들이 뜻을 같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저희들이 스스로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가 찾아가가지고 직접 몸으로 같이 이제 움직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나눔들을 펼쳐나갈 수 있으면 아마 따뜻한 겨울이 같이 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움츠려둔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된장국이 맛있게 끓는 사이. 우리 이거 고등어 조림할 거거든요. 예. 네. 가서 이게 잠깐 이리 갖고 와봐. 아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바로 옆 웨딩홀 안으로 옮겨집니다. 평소 천막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안타깝게 본 지역 주민이 흔쾌히 웨딩홀 한 층을 내어주면서 나눔 행사에 동참했는데요. 어르신들을 접수기 좋게 물렁물렁 오고 항상 청결하고 맛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어르신들이 속속 모여들고 봉사단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푸짐한 점심 인심에 어느새 입소문을 타고 호라는 어르신들로 가득. 고구마가 들어간 밥에 영양 반찬까지 식판엔 사랑이 두둑히 쌓여갑니다. 웨딩홀이 어르신들의 전용 식당으로 깜짝 변신. 오늘만큼은 찬 곳이 아닌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든든하게 속을 채웁니다. 맛있어요. 집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고. 봉사단원들도 오늘만큼은 사랑의 온기로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처음에 매스컴 통해서 굉장히 춥다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올겨울 어르신들은 따뜻한 겨울 드시고 그런 모임에 있을 때 오셔서 맛있는 음식 좀 드시고 그랬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시끌벅적, 외롭지 않은 점심 식사에 모두가 행복합니다. 고마운 분들이 정말 자주 와서 이렇게 봉사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 자주 왔으면 좋겠어. 한 끼라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매주 하셔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요. 보람찬 하루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외식. 밥 한 끼의 온기가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